궁금한 거 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팬더가 내놓은 혁신적인 어쿠스틱 일렉트릭 하이브리드 기타. 기존 어쿠스틱 일렉트릭 기타 모델들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개발된 어쿠스탁 소닉 시리즈는 특허받은 현악기 공진 시스템을 비롯한 혁신적인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허받은 현악기 공진 시스템은 특별한 형태로 제작된 사운드 홀을 통해 바디 내부로 흘러들어오는 공기의 흐름을 조절함으로써 자연스럽고 어쿠스틱한 울림을 내어주는 설계입니다. 이를 통해 어쿠스타소닉 어쿠스틱 엔진만이 다채롭고 퀄리티 높은 보이싱이 가능하며 픽업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마이크로포닉 피드백을 최소화합니다. 이전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어쿠스타소닉 스트라토캐스터와 텔레캐스터를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더욱 유니크한 디자인과 특별한 픽업이 장착된 어쿠스타소닉 재즈마스터 모델을 추가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펜더 아메리칸 어쿠스타소닉 재즈마스터, 펜더 아메리칸 어쿠스타소닉 스트라토캐스터 두 대의 새로운 하이브리드 기타를 은총씨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일단은 이 이전에 이 텔레쿠스틱이라든지 스트라타쿠스틱 이런 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바디 모양만 텔레캐스터와 이 스트라토캐스터에서 착안을 해서 제작이 됐던 어쿠스틱 기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뭐 사운드가 나고 실제로 연주용으로 제작이 됐지만 약간 느낌이 펜시한 상품 같은 느낌이 좀 있었다면 이 어쿠스타 소닉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어쿠스틱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일렉 기타라기도 하기도 그렇고 정말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 기타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오늘 일부러 연주도 픽업 셀렉터별로 분리해서 저희가 사운드를 들려드린 게 아니라 은총 씨가 이렇게 길게 연주를 일부러 해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말 그대로 저는 앉아서 들으면서 어쿠스틱 기타와 일렉 기타로 오가는 그런 독특한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쿠스틱 기타 앰프에서 물려서 들려드리는 사운드 같은 경우는 어쿠스틱 타임즈에서 이미 많이 시연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특이하게 일렉 기타 앰프에다 물려서 저희가 사운드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스트랙 같은 경우는 팬더 어쿠스타 소닉 노이즈리스 마그네틱 픽업이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재즈마스터 같은 경우는 픽업 마스터인 팀 쇼가 특별히 설계한 어쿠스타 소닉 쇼워커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좀 더 라우드한 연주도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오늘 두 대의 어쿠스타 소닉을 은총씨께서 직접 연주를 해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텔레어쿠스타 소닉을 구매를 해서 굉장히 잘 썼고요. 네. 뭐 오늘 제가 보여드린 연주처럼 되게 하이브리드하게 왔다 갔다 하려고 이렇게 해서 샀던 건 아니고 정확하게 한 1,000석 이상의 공연장에서 어쿠스틱 기타가 피드백이 생기지 않고 굉장히 깔끔하게 내는 악기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 어쿠스타 소닉을 구매를 했었고요. 실제로 굉장히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그런 어쿠스틱 기타 시뮬레이션 네. 모델 일렉트릭 기타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리도 굉장히 발군이었고 공연장에서 그 어쿠스틱 기타를 가지고 우리가 공연했을 때 그 이제 피에조 이제 공진음이 발생하면서 붕붕 이제 그쵸. 그 소리가 발생하면서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지죠. 그래서 그 소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로우컷을 때리면 어쿠스틱 기타도 굉장히 얇아지고 그쵸. 그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연주자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실제로 어쿠스타 소닉을 공연장에서 썼을 때 굉장히 좋은 사운드, 저음부터 고음까지 풍부한 소리를 낼 수 있었고요. 뭐 물론 타사 브랜드도 있죠. 뭐 저기 앤더슨의 크라우디스타라든가 이런 모델들도 있는데 워낙 비싸고 400만 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악기입니다. 뭐 중고로만 해도 200만 원대 훨씬 넘어가고요. 그런데 이 팬더에서 신제품가가 200만 원대, 200만 원 물론 중후반대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을 들어있고 심지어 일렉기타까지 커버가 맞습니다. 되는 이 악기가 정말 요즘 시대에 잘 맞는 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굉장히 잘 썼고 뭐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저희 팀 기타리스트가 사갔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 저는 좀 다시 어쿠스틱 기타로 좀 회귀해서 좀 그걸로 만져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저는 회귀인데 조만간 또 다시 사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그게 아무래도 요즘 그 대형 공연장에서 공연할 일이 없다 보니까 뭐 잠깐 필요 없어서 방출을 했는데 다시 이제 공연이 재개되고 다시 1,000석 이상의 공연장을 가게 된다면 또다시 필요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큰 공연장에서 그 울리는 저음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진이 생깁니다. 오늘 재즈마스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 버전을 써봤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체감하는 건 출력이 훨씬 더 좀 좋았다라는 게 느껴지고 확실히 좀 픽업도 싱글형보다는 좀 더 두툼하죠. 좀 맞습니다. 크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출력도 좀 더 좋은 것 같고 저음대도 훨씬 더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를 사실 때 여러분 약간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쿠스틱 소리도 굉장히 진짜 어쿠스틱처럼 잘 나고
이거 되게 편한데 일단 기본 세팅이 일렉 기타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프렛도 어쿠스틱 기타 같은 경우 굉장히 얇은 프렛이 박혀 있는데 이건 굵은 프렛이 박혀 있어서 어쿠스틱에서 핑거 스타일이라든가 이렇게 되게 굉장하게 섬세하게 연주해야 되는 연주했을 때는 약간 이게 이질감이 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추천을 드린다면 어쿠스타 소닉을 사셔서 리플레팅을 하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일렉 기타 쪽으로 활용 안 하실 거라면 그리고 핑거 스타일 하신다고 하신다면은 프렛을 바꾸는 거를 추천드리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이 밴드 안에서 어쿠스틱과 일렉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플레이 위주로 가신다고 하신다면은 지금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델을 만나면서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 팬더가 탑 클래스의 아티스트들과 굉장히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은총 씨도 느끼신 무대 위의 불편함 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팬더의 노력이 돋보였던 시간이었고 실제로 이 디자인 자체도 고심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네. 게 느껴집니다. 뭐냐면은 스트라토캐스터라든지 재즈마스터라든지 텔레캐스트의 디자인을 가지고 오면서 최대한 부자연스럽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네. 보여서 팬더는 팬더였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